안녕 친구들, 오늘은 검택 유튜브입니다. 이거를 한번 열어볼 건데 들어줄 수 있어? 고기 더 있는데 한 개씩 볼까요? 요거예요. 얘가 얘이고 이렇게 생긴 애가. 그럼 얘 들어줘봐.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다음 얘가 여기 갔고, 얘가 여기 오고, 여기 얘가 여기 오는 것 같고요. 그리고 요거는 네, 이렇게 얘가 여기 나왔어. 여기 있어. 그리고 얘가 이렇게 생긴 애가 얘고요. 얘가 요거 있고요. 요게 요거예요. 이렇게 생겼어요. 요거 요게 뭐죠? 오, 요게 여기가 이거 요거 맞지? 얘가 여기 이렇게 생긴 애예요. 얘가 아마도 여기 오고요. 이게 뭐라고 생겼냐면 화살촉 같죠? 화살촉 맞아요. 다음은 상어 이빨. 다음은 화살촉 한 개 더 있어. 다시 여기다 넣고. 화살촉이 모르실 분이 있는데 화살촉은 화살 보면 뾰족한 부분이 있죠. 거기에 그게 화살촉이에요. 잠깐만요. 여기. 퍼즐이 점점 더 맞춰집니다. 얘로도 알아볼 수 있어요. 얘가 있어. 얘도 있는데요. 네. 얘가 여기 있고. 얘를 그러면 좀 더 작은 애로. 얘가. 얘가 얘인 것 같고요. 아니, 신기하게 생겼는데요. 요게 요거이고. 어디 있어요? 네, 요 바보의 금. 다시 찾아가고 또 찾아가고. 그리고 어디 갔죠? 여기 있습니다. 응? 잠깐만요, 이거. 네, 왜요? 어디 갔어요? 연태기 씨. 이렇게 생겼어요. 연태기 씨 조심하세요. 네, 이렇게 생겼어요. 얘가 얘고 참작죠?
여기 그쵸? 여기. 친구들 이만큼 남아 있어요 아직도. 이거는 자석인데요. 자석에 붙는 돌이에요. 근데 별로 지금 자석이 없어서. 이거 붙는다, 붙는다. 뭐, 조그만 거 보이시죠? 붙었어요. 이거는요? 이게. 이 친구 외로워요. 얘는 새 외로워. 얘는 내 외로워요. 얘로 찾아볼까요? 그 동안 잠시 건희님의 활동만 찾아볼게요. 여기에 다이아몬드 어쩌고저쩌고 있죠? 여긴 다이아몬드 없어요. 아니 이거 너 닿을 때까지 좀 이거 보여주고. 이거는 했었잖아요. 네. 근데 왜 다시 뺐다가 뒀어요? 선생님이 했잖아요. 그리고 이제 이런 애들을 한 개만 놔볼게요. 올려놓을게요. 작은 애들. 연태기님 장난치지 말아주세요. 얘가 이런 애들 하나 하고 얘는 얘네들 중에 하나예요. 자 보시죠. 이제 얘네 둘이요. 일단 먼저 이 봉다리를 보잖아요. 이 돌은 지오드라는 돌인데 이 돌을 부시면 말이에요. 안에 엄청 큰 게 크리스탈 있다는데 얘가 얘예요. 거의 자리를 다 차지했네요. 여기 있습니다. 어? 뭐예요? 얘것도 지오드예요. 지오드가 두 개나 있네요. 두 개가 있어요. 네. 이제 어떠셨습니까? 아주 좋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많이 있는가? 이게 또 축가 책이 있습니다. 이거 아주 많은 아직도 많이 남았네요. 엄청 잘 띄는 엄청 눈에 잘 띄는 얘요 얘. 가지 가버렸네요. 얘가 도망갔어요. 잡았어요. 이제 얘도 아주 눈에 잘 띄는 빨간색 친구인데 얘가 여기 없어서 걱정이 되는 것 같아요. 오늘 동영상은 끝이고 다음에도 만나요.